이제 입문용으로 많이들 사시는 모델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보고 이거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LVC가 어떤 바지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LVC는 이제 리바이스 빈티지 클로딩 그 약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빈티지, 뭐 구제냐, 아니면 남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와서 파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970년도 이전에 나왔던 모델 중에 인기 있는 제품 몇 년도에 어떤 핏이 몇 년도에는 어떤 핏이 이런 것들을 딱 인기 있는 제품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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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서 최대한 비슷하게 따와서 다시 재출시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설명을 해서 이제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들이 두 가지 모델이 있죠. 47501, 54501. 이두 가지 제품이 있고 거기 안에서 린스들을 살 건지 리지드를 살 건지 이걸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소킹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게요. 제 개인적인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둘다 입어보고 제 개인적으로 해본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리바이스를 모르고 LVC를 모르셔도 이런 핏의 바지를 찾고 계시는 거면은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시는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입어보고. 47501, 5450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게 설명 안 하고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47501. 말 그대로 47년도에 나왔던 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쉽게 설명해서 47501은 일자 핏이에요. 슬림하게 떨어지는 슬림 스트레이트 핏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바이스 자체가 미국 바지여서 허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와요. 제가 입어본 결과로는 허리가 진짜 타이트하게 나와요. 그리고 엉덩이 쪽은 좀더 나오고 허리는 타이트한데 골반 라인은 조금 더 넉넉하게 나오는 편이고 엉덩이 쪽이 붕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 나름대로 입으시면 되고 그게 싫으신 분들은 입어보셨는데 뜬다 안 입으시면 돼요. 54501은 1954년도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4501은 테이퍼드예요. 바지가 밑단이 이렇게 더 허벅지 통보다 밑단 쪽이 더 좁아요. 약간 항아리처럼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엉덩이 쪽이 더 넓어서 확실히 더 엉덩이 쪽이 더 뜨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472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472로 한번 입어보시고 54를 먼저 마음에 들어 하신 분들은 54를 먼저 입어보시고 어찌됐건 이 핏을 입건 이 핏을 입건 아예 다른 핏이기 때문에 둘다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리바이스의 소킹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설명하면 세탁을 하는 게 소킹이라고 하죠. 네, 소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즈 선택 팁은 리지드 사실 거면 나중에 바지를 아예 빨 생각이 없으면 정 사이즈 가셔도 되는데 한 번이라도 빨래를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면 플러스 2업 하시는 게 맞아요. 입어보실 수 있는 분들 가로수길 가서 입어보시고 사세요. 무조건 신사동 가로수길 가셔서 무조건 입어보고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말 그대로 입문자 나는 리바이스를 입고 싶어 아니면 리바이스 같은 핏의 바지를 찾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원단 B 47이랑 54랑 비교해서 어떤 게더 본인들한테 맞는 핏일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